길 곳곳에 자연이 주는 선물이 보물처럼 숨어 있습니다. 돼지고기 넣고 찌개, 버섯. 이게 버섯이에요? 그리고 산길을 걷다가 고개를 돌리면 언제든 시원하고 넓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산과 바다의 절묘한 조화가 섬 여행의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정상이다. 왔다.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외딴 섬. 덕분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천혜의 보물이 이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너무 상쾌하고 가슴이 확 뚫리고 스트레스가 그냥 확 다 날아가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 바다하고 같이 이렇게 바다를 끼고 같이 걸으니까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휴가 때 오면은 사람들에 치여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즐기지를 못하는데 지금 조금 지나서 오니까 더 호젓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섬의 속살이 궁금하다면 마을을 오가는 한 대뿐인 마을버스가 길을 안내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쌓인 오래된 섬마을 풍경이 편안함을 주는데요. 고양이만 되면 여기에서 계속 이제 할머니 계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마음에 좋기도 하고 그냥 어려서부터 여기 사촌하고 여기 와서 살자 그랬어요. 2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작은 섬. 식당 가게가 없어도 인심이 넘쳐 살기 좋은 곳이라는데요. 아름다운 길의 끝에서 마을 주민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어떤 거세요? 낙지예요. 낮에 잠깐 나가서 잡았다는 낙지. 예로부터 소야도는 해산물이 흔해 오리고개도 거뜬히 넘겼다는 말이 있는데요. 싱싱한 낙지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박이에요, 이게 박. 와, 요즘 도시에선 쉽게 보기도 힘든 박. 집집마다 초가지붕에 박이 흔하게 열리던 건 옛 시절 일이 됐지만 소야도에선 이맘때면 꼭 박송 낙지탕을 먹곤 한다는데요. 꼭 멜론 같네요. 여기 소야도에서 많이들 해드세요? 예, 옛날에는 이거 우리 동네에서 많이 어머니들이 많이 했어요. 해서 많이들 먹었어요. 닭이 또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겨울에는 없잖아. 이제 여름서부터 이제 가을까지 해장국에도 많이 먹거리 풍부한 소야도의 싱싱한 낙지와 방금 따온 박을 듬뿍듬뿍 넣고 시원하게 끓여내면 박송 낙지탕 완성! 얼큰하고 시원한 맛도 맛이지만 영양까지 가득 담겨 한 그릇 먹으면 힘이 불끈 난다는데요. 귀한 음식은 나눠 먹는 게 소야도의 정. 같이 지내는 이웃들 하나 둘 모여 금세 한상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걸 많이 먹었는데 지금도 우리 가끔 이 동네에서는 가끔 해 먹어요. 이봐요. 이 박속이 노린 낙지하고 그 이게 겸이가 돼가지고 아주 이거 얼마나 보기 좋잖아요. 또 여기에 오면 정말 포근해. 엄마 품에서 이렇게 안겨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는 우리 이 소야리예요. 머물수록 더 있고 싶은 섬 소야도. 작은 섬이지만 어종이 풍부해 소야도의 바다엔 늘 활기가 넘치는데요. 9월부터 본격적인 잡이가 시작된 꽃게덕에 어민들은 요즘 쉴 틈이 없답니다. 생활이 불편한 점 없으세요? 재밌어. 섬도 불편한 거 없어. 요즘은 저기 험해대 보면 그렇다며 뭐 우리도 다 있다고. 여기 다 있어 있을 거는 다. 웃으시면서 일하시니까 고기는 되게 좋은데요. 아이고 고개가 좀 잡혔으니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해. 안 잡혀봐. 이 팔딱팔딱 뛰는 꽃게가 부부의 행복 지킴이. 특히 소야도의 꽃게는 조류가 센 청정수역에서 잡아올려 맛도 일품이랍니다. 네, 받았어요.
그날 잡아올린 꽃게는 싱싱함 그대로 담아 바로 선착장에서 판매하는데요.